옷을 입는 것처럼 몸에 항상 PC를 지니고 다니던 입는 컴퓨터 시대가 열렸죠. 이 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 시계를 내놓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베일에 쌓여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 believe it will become a new fashion icon around the world. 갤럭시 기어는 스마트폰과 연동돼 통화를 하고 사진 촬영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는 바이오 센서를 탑재해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는 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도 아이워치를 준비 중이고 소니와 퀄컴 등은 이미 제품을 내놨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은 일부 운동량 측정용 같은 스마트 팔찌 형태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게 이제 독자적인 OS 탑재라든지 통신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스마트워치의 시장이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는 컴퓨터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안경에 각종 정보를 띄워주는 구글 글라스는 대중화를 앞두고 있고, 실험적이지만 주인이 운동을 하면 말을 거는 수다쟁이 운동화도 나왔습니다. You made me a very proud shoe. Wait till I tell my friends about this. 2012년에 1,400만 대 규모였던 입는 컴퓨터 시장은 2016년엔 1억 7천만 대로 폭발하고 매출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는 컴퓨터가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폰의 보조 역할을 하겠지만 의료와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와 융합되면서 새로운 혁신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